자,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죠. 오늘의 주제,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옛 서울 의료원 부지가 공개 매각된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 부지는 추정 가격이 1조 원을 넘나들고 있어서 이를 사들일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서울시가 옛 서울 의료원 부지 공개 매각 공고를 내고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의료원 부지에 대한 설명과 위치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 강남에 있는 또 금싸라기 땅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땅이 또 어디를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서울 의료원 강남분은 원래 여기가 서울 의료원이었는데 중랑구로 갔죠. 그래서 지금 분원, 강남분원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아, 지금 화면 보시면은 위치가, 아, 저래서 금싸라기구나. 봉원사로 바로 밑에 한국전력, 얼마 전에 현대에 매각됐던 땅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예. 삼성동 171, 171-1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네. 탄천이 있습니다. 탄천 아. 수변에 있고, 또 2호선 삼성역과 직결되어 있죠? 위쪽으로는 봉원사로에 9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31,543제곱미터. 거의 한만 평쯤 되죠? 예. 위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동에 있고요. 용도가 이종 주거지역에서 최근에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용적률이 엄청나 더 높아졌죠. 높아졌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30% 이하로 돼 있고요. 예. 이제 매각 방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가 경쟁 입찰로 할 텐데, 자, 이 땅을 누가 사느냐. 그래서 네. 지금 서울시 안팎으로 떠들썩합니다. 네. 이제 경쟁 입찰을 할 텐데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얼마쯤 될까요? 네, 우리 글쎄요. 보통 사람이면 생각지도 못할 그 금액 정도 되는데요. 네. 현재 예정 가격이 한 9,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한 2년 전만 해도 한 7천억 전후가 됐는데, 예. 바로 옆에 있는 현대 부지가 예정 가격보다 두세 배 넘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점점 많이 올라서 서울 네. 시민으로서는 어떤 서울시의 자산이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자산 내역을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그 옛날 그 서울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토지와 건물과 주위에 있는 수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 면적은 한 9천, 우리가 쉽게 평으로 말하면은 9,540평 정도에서 대략 만 평, 면적 제곱미터로 할 때는 31,543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7,743제곱미터, 그리고 수목이 우리가 한 주, 두주 수목도 하듯이 계산하는군요. 이제 한 350주, 그쪽 근처에 가면은 좋은 메타세코이어를 비롯해서 좋은 조경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전체 이제 한 9,7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대부분 토지 가격입니다. 한 예. 9,620억 정도가 토지 가격이고, 그 중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대략 한 93억 원, 또 나무 한 350주 등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한 12억 원 정도로 되는데요. 네. 지금 그 감정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자산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캠코의 온비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회원가입 받으면은 개인적인 시민 여러분도 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하. 한번 이 기회에 한번 그 온비드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번 8월 12일부터 벌써 해서 24일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내역으로, 물론 본인이 이제 그 돈을 넣긴 힘들지만 진행 내역은 볼수 있다는 점에서 예. 하나의 또 흥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 의료원 내가 그때 시민들이 동참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게 공개 경쟁 입찰이면 그러면 그 누가 얼마를 썼는지도 다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개 예정가 같은 것들은 그다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데, 누가 입찰했는지 내역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휴대폰으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경쟁 회사들끼리 벌써 눈치 작전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서울시가 이곳을 민간 기업에 매각한 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상병 시사평론가께서 해 네. 주시죠. 이제 서울시는 당초 이제 이곳에 이제 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지난번에 그 현대차가 인수한 한국전력 그렇죠. 부지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복합을 해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는 컨벤션 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큰 한꺼번에 이 사업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복합 물류단지는 좋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은
응찰을 못하잖아요. 일치를 그렇죠. 못하잖아요. 예. 뭐 재벌에서 난 하라고 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조 단위면은 특정 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실련 같은 경우가 이제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서 취득세도 많아지고 서울시 네. 수입도 많은데 네. 왜 헐값이 강남 요지의 땅을 민간에게 넘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좀 더 기다리면은 땅값도 좀 더 오를 테고 또 굳이 지금 팔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혹시 박원순 시장이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해서 이거 매각된 건 아니냐. 네. 라고 해서 경실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기도 하지만 매입도 한다. 또 이렇게 해명해서 물론 이거는 서울시가 서울시의 정책 구성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만은 예. 하기도 합니다만은 시민단체들은 왜 지금 빨리 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또 서울시의 계획을 들어보면 나쁘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업무시설과 관광, 또 숙박, 집회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소신과 결론에 따르면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계획은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그 한쪽 지역을 개발할 때 하나하나가 하면은 그 전체를 큰 틀을 볼 수가 없어 난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지금 좀 전에 저희 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전부지와 함께 이 그 서울 의료원 부지 그리고 그 길 건너 너머에 있는 송파구의 우리 종합운동장까지 네. 종합개발을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큰 틀에서 그 지역을 특구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고 그것이 아마 서울시민의 어떤 편이라든가 국제성이라든가 이런 점에 의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비전인 개발이라 생각하는데 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개발할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재발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있는데 예. 그러한 점을 어떤 식으로 해서 특혜를 일정 부분 시민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화만 시킨다고 하면은 나름 비전이 있는 투자 그 계획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을 다시 재생한다는 식으로 해서 예. 지금까지 그런 그 도시 개발에 관한 철학이 있었었는데 그 철학과는 달리 대규모 뭐 개발에 나선다는 점에서 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의아한 점도 없진 않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지금 재벌 기업 특혜 의혹 이야기 나왔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사실 살 수 있는 기업이 재벌밖에 없어요. 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재벌에 판다고 하더라도 좀 적정가에 팔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네. 이제 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볼 때 이 서울 의료원과 용도가 같은 강남 일대의 준주거지역, 논현동 지역입니다. 예. 시세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억 3천만 원입니다. 평당 1억이요. 평당 1억 3천만 원. 예, 3천만 원에 붙어도 그렇습니다. 예, 고마워라면 여기 이렇게 예. 신문지 몇 개 펴놓으면은 그게 1억 3천이라는 겁니다. 네, 네. 아, 신문지로 하니까 딱 와닿네요, 보니까. 네, 반면에 이제 서울 의료원 부지는 이 일대 교통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데 감정가가 3.3제곱미터당 1억 원? 이건 너무 싼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상업용지로 이제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력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해 3.3제곱미터당 얼마에 판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다 해서 10억, 10, 뭐 평, 조 단위로 갔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평당 3.3제곱미터당은 4억 2천만 원이에요. 아, 직선 거를 한 100m 정도였습니다. 그러네요. 논현동 일대보다는 한 4배, 3배 정도. 4배 비싸고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1억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한 100m 그런데 물론 부지를 보면은 한전세계 조금 더 좋기는 좋아 보이긴 예, 합니다만 예, 합니다만은 여기는 4억 2천이고 근데 예. 여기는 1억이다. 이거 너무 싸게 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실련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서울시가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엉터리 감정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예상 금액이 1조 원 내외로 이제 토지가 만약에 매각이 되면은 이것을 네. 매입하는 기업은 바로 3천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 3천억 원.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만약에 개발이 되고 또 예정 중인 뭐 GTX라든지 KTX, 경전철,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버리면은 토지 가격은 또 높아져서 수조 원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인데 그러면은 몇몇 기업들 아마 생사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시간 통해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이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한전부지처럼 옛 서울의료원이 민간기업에 매각을 된다면 공공기여금을 낼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전부지와 이 그 부지의 법적 용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네. 사실 그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 주거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지역 그 주거 지역에서 예.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한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네.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난번 그 했던 이 그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다음에 용도를 변경해 주는 아. 거기 때문에 결국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을 거죠. 많이 내야 돼 추가적인 돈을 내야 되는 반면에 이 그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사람이 그런 적어도 법률상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네. 이 땅을 사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냈기 때문에 이 돈을 용도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금 예전에는 뭐 갈등도 빚고 지금도 네. 그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1조 7천억이라는 금액이 제시했지만 지금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상의 이 공공기업 이른바 개발 이득 환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 점을 지금 이른바 그 서울시 그 경실련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 이 또한 하나의 특혜다라고 하면서 공공부지 매각에 대해서 조금은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게 그러면 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조금 더 시간을 두면 더 땅값이 올라가고 네. 서울시 입장에 더 좋을 텐데 왜 지금 꼭 팔려고 그러죠? 네. 뭐 좀 급한 게 있습니까? 시민단체는 성명을 얘기해왔습니다. 예. 굳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당장 팔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이것이 부채 이제 감축을 조금 해서 네. 박원순 시장이 어떤 시정 업무가 이래서 어떤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서울시 권한이긴 하지만은 바로 이 부지를 지금 당장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안 선 상황에서 팔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 기업 뭐 삼성이든 뭐 현대든 이런 큰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다라는 타이밍상의 문제를 가지고 네. 좀 조기에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오는 24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궁금한 게 아무래도 어떤 기업이 물망에 올라왔나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만한 그 크기의 땅을 살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른바 그 1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그 한정 부지에 대해서도 그때는 뭐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 그룹이 한번 1차전을 붙었고 그저의 예. 승리자는 현대였는데 이 땅을 두고도 여전히 2차전이 한번 붙을 건데 그 예정이 똑같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과 삼성 그룹이 다시 한번 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만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 건설을 내세워서 이 땅을 입찰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실질적인 네. 내부적으로 이제 입찰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했고 예.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현대그룹에서 이것을 이제 임수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던 한전 부지와 이것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을 테고 그 반면에 유력한 후보가 삼성그룹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지하철역 이름이 뭐죠? 삼성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삼성이 굉장히 큰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 의지가 있고 실제로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삼성하고 그 삼성하고는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기 때문에 네. 삼성에서는 그와 같은 욕심을 내고 있고 네. 실제로 이 땅 바로 옆에 있는 그 한국 감정원 건물을 지금 한 2012년에 수천억 원을 두고 이미 샀기 때문에 그것과 네. 이 땅을 연계해서 개발한 것을 2009년 정도에 삼성그룹에서 공식화했는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는 삼성그룹이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는. 근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또 네. 서울의료원 부지 바로 옆에 한국감정원 터가 있었는데 예. 이 터는 삼성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삼성도 만약에 이쪽 터를 살 경우에는 정말로 더 큰 복합단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매력적이죠. 그래서 한전 쪽의 현대와
그다음에 한국감정원과 서울의료원 터의 삼성이 예. 2차 대전을 벌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렇죠. 그걸 또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비싸게 팔면 괜찮아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경쟁을 붙다 네, 보면 그렇습니다. 비싸게 더 감정가보다 그 실제 판매 금액이 웃도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 제기될 수 그렇죠. 있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느 만큼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의 관건이 뭐냐면 예.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끝나 난 다음에 계속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고 네. 박원순 시장한테 특혜 의혹이 붙는다는 것은 지금 치명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공기업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그리고 관련돼 있는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비싸게 너무 쌀 경우에는 못 팔겠다. 그다음에 또 팔더라도 앞으로 서울시가 한 50% 정도를 지정 의무로 지금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어떠어떠한 편익이다라는 사실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서울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네. 얘기하면 아 앞으로 공공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범 모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이 문제를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크다. 그래서 네.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감정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그룹이 한 10조 정도, 10조 네네. 5천억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도 감정가보다 한 3배 정도 비싸게 네, 맞습니다. 높아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 여기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한 9,7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네. 최종 감정 낙찰 가격은 대략 한 2조 원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 되는데 그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영동대로 예. 바로 인접한 반면에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로 그 뒤에 이제 그 탄천과 맞닿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 시가에 있어가지고 그 한전부지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다 극복할 수 있는 약간 떨어져 있다는 그 지리적 맹점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네. 여전히 없지 않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결국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고 외자까지 투자를 해서 경쟁에 붙인다고 하면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값을 올려서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헐값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서울시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박사님은 아까 이 투명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는 삼성으로 가든 현대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특혜 시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 앞으로 큰 선거나 작은 선거 때 계속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부지를 매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전자공시를 통해 가지고 물론 팔기 때문에 다소 공개가 됩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많거든요. 지금도 저도 내 관련 내용을 공부를 하기 위해 쭉 봤더니 좀 생각이 궁금한 대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할 경우에는 아마 이 부지를 살려고 했던 기업들도 아 저거는 우리한테 딱 맞다. 저는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초 살려고 했던 그 부지대로 용도를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와 마무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다른 식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결국은 뒤에는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 이런 평가에서 네.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처리 과정부터 또 앞으로 시가 허가를 내줄 때까지 전반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되는 관건이다. 그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땅을 우리나라에 하는 데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네. 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자문위원단의 위원으로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땅은 팔려고 해도 정말 안 팔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땅은 정말 팔려고 하면 누구든 사고 싶어서 하지 돈이 부족해서 못할 뿐인 거죠. 네. 결국 이걸 하다 보면은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내서 이익을 조화시켜내서 이른바 윈윈 전략 그 만들어내는 네. 그런 어떤 서울시장의 리더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지금 보면 특히 강남 구와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대담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합의를 통해내서 이 지역을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강남 스타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화요일 아침 반찬. 오늘은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서울시가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여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